정유사들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대한석유협회는 국내 정유업계가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에 적극 부응해 가격 인하 효과가 신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. 정부가 유류세를 법적 최대 수준인 37%까지 확대했음에도 주유소에서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일부 비판에 대한 해명으로 풀이됩니다. 협회는 국내 정유사들이 유류세 인하 때마다 직영 주유소와 저유소에서 판매 가격 등을 내리며 소비자들이 유류세 인하 효과를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. 또 유류세 인하와는 별도로 국제 유가 하락분도 국내 제품 가격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.